Hoje.얘는 언제 구조된 거예요? 얘는 지금 딱 두 달 정도 됐네요. 아, 두 달 정도? 네. 개울수는 지금? 개울수는 지금 6개월 정도. 아, 송곳니는 거의 다 자란 것 같더만 보니까. 난 것 같더만. 네, 아직 덜 자라긴 했는데, 나긴 올라왔죠, 지금? 네. 아. 그 지금 한 6개월 정도 다 돼 가겠네, 보니까? 네. 많이 말랐고. 그 구조된 거는 지금 두 달 전에? 네, 두 달 전에. 얘는 어떤 사연으로 구조된 거예요, 얘는? 이제 동생이 네. 이제 그 아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강아지 상태 보고 이 강아지 상태 보고 좀 너무 이제 아니다 싶어가지고 걔가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냥 구조된 거. 지금 이제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구조된 지가 한 두 달 됐다 그랬는데 네. 이제. 처음에 구조될 때 당시에 상태는 막 억수로 안 좋았겠네요, 그러면. 진짜 못 보일 정도로. 어. 네.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. 어. 그 다음, 그 거의 방치된 사육장에서. 네. 제가 구조. 아, 사육장에서 얘를 구조한 거네요. 네. 그 사육장이 이제 도시나 촌에 있는 그 사육장이 아니고. 예. 일반 가전집 아파트에서. 아. 하나에 이제 강아지, 대형 강아지 8마리씩. 아, 있어서 이제 아 거기서 네. 이제 구조를 했네. 네. 아파트에 그런 방 하나에 이렇게 큰 개가 8마리. 근데 이게 크게 되면 엄청 큰 개잖아요. 네, 안 그래도 견종이 뭡니까 얘는? 보즈 세퍼트라고. 네. 네. 이 애들 크면은 칸갈만큼 커지는 개잖아요. 네, 네. 무시 못하는 사이즈. 그죠. 근데 그런 애가 8마리나 아파트 안에 네, 살았다. 이제 사료값도 없고 해서. 아, 네, 안 그래도. 아, 그게 구조가 된 거구나. 네. 아, 그 지금은 손 잘 타고 사람 보면 꼬리도 안 들고 좀 성격이 많이 좋아졌네요. 네, 지금은 이제 원래 데리고 오기 전에는 이제 무릎병인가 이게 예. 파이모처 피는 거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 잡았고 사람마저 이제 손을 안 타는 개였는데 예.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도하고 이제 적응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하니까 네. 아, 그럼 지금 이제 관절병도 다 고치고 네. 이제. 사람 기피증 같은 게 있었는데 네. 우리 말하는 메샤이 네, 메샤이 근데 이제 그것도 네. 이제 고쳐지고 이제 재활이 됐다 그죠? 네. 육체적으로도 네. 좀 재활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좀 재활이 되고 네, 그렇죠. 아, 그런 사연이 있는 놈이구나. 아, 보니까 처음에 많이 좋아하더라고. 네. 그럼 지금 원래 지나에 비해서 아직 좀 많이 못 컸는데 아파서 네. 그렇고 이제 지금부터는 몸이 회복이 됐으니까 쑥쑥 커 올라가겠네 보니까. 네, 그렇죠. 네, 이제 클 준비가 된 것 같네 보니까. 발목이나 발바도 많이 네. 크겠네. 감사합니다. 네.